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에도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맛을 지켜오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. 좁은 틈을 비집고 자리 잡은 손님들로 빼곡한데요. 여기 칼국수 하나 주세요. 사장님 여기 손칼국수 주세요. 이 집의 대표 음식 바로 손칼국수. 손끝에 세월의 힘까지 담아 면발을 뽑아내는 정성. 4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집이 반드시 고수하는 원칙이랍니다. 칼국수 반죽부터 육수까지 주인장 손타지 않는 게 없다는데. 양이 많아요. 고명 올리는 사소한 것 하나도 첫 개업할 당시 그대로랍니다. 오? 고기 고명이 들어가요?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칼국수 한 그릇. 하지만 이 안에는 긴 세월에 우러난 조기 부지비도 담겼다는데요. 단돈 250원으로도 고픈 배를 채우고도 남게 해줬던 이 집 손칼국수. 단골 손님들은 그야말로 추억을 먹는 거랍니다. 이 식당 근한 30년 정도 됐습니다. 엄마가 해주신 맛이라 할까. 막 꾸밈 없이 대충대충 해주는 것 같은데 내 입에는 딱 맞죠. 맛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맞죠, 맞죠. 엄마가 해주는 맛 그대로 그때 그 맛에 빠져들다 보면 호르륵 호르륵 면치기는 저절로 따라오는 묘기. 맛이 없대요. 그야말로 우와 지경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물 한 방울까지 싹 비워내는 것. 이 집 문턱 넘었으면 예외는 없다. 아이고 깔끔하네. 이 집은 이 국물 맛이 깊고 진해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면발도 남다르다는데요. 끝내줘요. 쫄깃쫄깃하고 땡글땡글해. 정말 맛이 대끼입니다.